이슈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앞서 본 것처럼 이제 벌써 7시간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카카오의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물론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범수 창업자에게까지 칼끝을 겨누는 이 상황이 블랙아웃 사태 때보다 더 심한 2006년 창사 이후 가장 큰 위기라는 얘기가 임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이 주가 조작 혐의가 이제 입증이 되면은 카카오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도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카카오 관계자는 이미 SM 엔터와의 물리적 결합은 끝난 상태고 독과점 여부만 따져볼 공정위의 기업 결합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이 되더라도 인수가 물거품이 되는 일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공정위는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공정위도 사법 리스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심사 결과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번 사안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카카오뱅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은 이보다 딱 한 주 적게 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양벌 규정에 따라 시세 조정 관련자의 행위를 법인까지 적용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0%만 남기고 처분해야 하고요. 이 경우 대주주의 지위는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 매각설에 대해 카카오의 법인의 범죄 혐의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 카뱅의 대주주 교체를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 카카오의 경영 방식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 공격적인 확장에도 좀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카뱅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계열사 신사 확장에는 일단 제동이 불가피할 것이란데 이견이 없습니다. 네. 카카오는 내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복합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기 때는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공격적인 투자겠죠. 당장 배 대표 구속으로 투자 결정권자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SM 엔터와 카카오 엔터를 비롯 카카오뱅크,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신성장 동력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컨트롤 타워가 공백이니 공격적인 확장은 좀 멈춰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된 배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특사경은 이번 주 배 대표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만약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카카오가 항소심, 상고심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재판이 장기화된다면 결론이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카카오를 둘러싼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앞서 보셨듯 연일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SM 인수전을 거치며 과도하게 비싸게 샀다는 점에 사실상 가장 피해를 본 건 카카오의 200만 개인 주주들인데 사법 리스크로 사업 차질을 빚어 결국 주주들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염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 시장의 눈이 검찰과 특사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